오늘의 주제는 "세포도 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생배 조각이란 새 헝겊 조각을 말합니다. 새 헝겊은 낡은 옷에 붙이면 빨게 될때 생배는 오그라들어 낡은 옷을 잡아당김으로 기운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헤어짐이 더할 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당시 유대교 전통에 그리스도교를 접붙일 경우 유대교의 전통은 마치 낡은 옷처럼 새로운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 쓸모가 없어지게 될 것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즉, 그들의 의식이 그리스도의 새 복음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새 교리들과 낡은 교리들이 비교되어 더 악화되고 고립되어 보잘것없이 가치가 없게 될 것을 드러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적용되어집니다. 전통과 유전의 기독교의 사상과 진리 사이에 많은 대조가 있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낡은 옷이란 의식과 형식 위주의 율법주의나 의식과 형식이 필요 없고 무조건 믿으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일은 사단의 역사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전통과 유전의 사상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모두 의의가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성경을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법과 품성에 대한 왜곡으로 인하여 사단이 에덴에서부터 주입한 두 가지 사상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존재하는 거짓 복음과 참 복음입니다. 첫째, 율법주의 사상으로 신앙하는 모습입니다. 둘째는 자유주의라고 불리우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두 신앙은 거짓 복음인데 어떤 신앙인은 율법주의 사상을 어떤 신앙인은 자유주의 사상의 신앙을 선택합니다. 때로는 두 가지 사상에서 이쪽 혹은 저쪽 편한 대로 취하기도 하며 둘다 모두 취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셋째, 진리에 기초한 참복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특징을 알고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주의에 기초한 신앙인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선한 행위를 강조하고 권면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것이 특성입니다. 둘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표준에 따르지 않으면 평화가 없고 지적해 주거나 가르쳐 주어 바로잡고자 하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자신은 회개하여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말씀을 행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의로운 생애를 살고자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드러난 죄가 없을 때는 자신이 꽤 의롭다고 생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넷째, 자신 안에 성령이 거하였다고 생각하므로 율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조금씩 품성의 변화가 되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의 일에 열심하고 충실한 것이 거듭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죄를 짓고 자백하며 용서를 받아 구원받았다고 믿지만 자주 실패와 좌절과 낙담으로 고민하며 죄를 승리하는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자신은 친절하고 잘 교육받고 도덕적이며
비교적 온전한 품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나 지속적인 품성과 연속적인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존 전통 가르침의 사상이 지배하여 지금까지 들어오던 틀에 박힌 말과 사상과 행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은 율법주의적 신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선함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말하나 실제적으로는 십자가의 경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십자가의 능력에 대하여 피상적인 지식을 전하며 말씀의 능력이 따르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온전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품성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부담과 의심을 품게 됩니다. 품성의 열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심판을 받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신앙은 율법주의에 기초한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신앙인은 자유주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십계명이 폐해졌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에 대한 의무감에서 해방되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 합리화 정신이 강하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니까 죄 짓는 것은 당연하니 자꾸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며 불편해하며 편하게 신앙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교적 죄에 대하여 관용하여 사랑이 많은 것 같으나 남을 정죄하는 성향은 본성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노력 자체가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며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피상적인 회개로 생애의 변화와 개혁이 없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상으로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구원의 기준을 선행과 전도와 선교로 기준을 삼고 그 일에 열성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죄사함과 십자가 용서의 사랑 이야기와 간증들을 좋아합니다. 율법에 기초한 죄사함과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에 기초한 사랑을 하게 되므로 눈물 콧물 흘리며 경험을 간증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고 성령이 임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기초한 사랑을 느끼는 것을 성령이 임한 증거로 삼게 됩니다. 좋은 일,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하고 남을 잘 돕는 것과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조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며 구원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표로 삼고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의 영의 역사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좋은 말, 좋은 행위, 좋은 생각 등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미덕이며 예의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주합니다. 이상과 같은 생각을 가진 신앙인은 자유주의에 기초한 신앙인이 됩니다. 다음은 진리에 기초한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먼저, 구원이 전적으로 자신의 선한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하여 말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 회개케 하셔서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 자세히 단계별로 경험한 일들을 즐거이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강권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회개일과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에 대하여 강건하게 됩니다. 회개로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새 언약에 대하여 말하기를 즐겨 합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고 계명이 지켜지는 품성을 받는 일을 가장 큰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여기며 품성을 변화시키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회개한 만큼 전도의 일을 할 것을 알고 회개 없는 선행이나 전도나 선교를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회개로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선한 행위를 권면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적으로 율법이 지켜지고 선한 행위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회개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회개를 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의 결과 따라오는 선행이나 전도나 선교가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아를 굴복시킨 십자가의 경험에 대하여 즐겨 말합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이야기가 그들의 주제가 됩니다. 자신은 죄인으로 무가치한 존재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여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게 될 때 겸손함이 따라옵니다. 자신이 죄인의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경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에 가치를 두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행에도 별로 가치를 두지 않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죄에도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크고 작은 일, 선한 일, 악한 일 등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인간적, 감정적 사랑에 치우치지 않고 공의와 사랑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원칙에 의하여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법과 의는 이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상과 같은 생각을 가진 신앙인은 진리에 기초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율법주의나 자유주의는 바리새인의 유전에 기초한 쇠하여 가는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교훈을 필요로 하기에는 너무 현명하고 의로우며 존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서서 무식한 어부들과 장터에 앉은 세리와 사마리아 여인 등 비천한 사람에게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회개함으로 심령을 정결케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의 자격이 될 수 있고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전통과 유전의 교훈과 의식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결합시킬 수 없었습니다. 복음 사업에 쓰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늘의 기별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영혼들을 찾아서 복음 사업에 쓰이는 도구로 택할 수 있는데 이런 비천한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겸손히 회개로서 새가죽 부대가 될 준비를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새 포도주로 풍성히 세워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오늘날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보기에 훌륭한 지혜 있는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셔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된 것이라고 증거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습관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주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적당히 섞여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니고데모는 훌륭한 신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교회에서 책임 있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부자이며 유식하고 모든 것을 소유한 존경받는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분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교사 정도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으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때도 손색없는 선생으로서 나름대로 영성 있는 훌륭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대하여 무지하여도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며 영성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이들이 성령의 침례에 대하여 배움을 받아본 적도 없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만 배우면 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침례요한이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라는 기별을 전하였지만 니고데모는 성령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여 죄를 깨닫는 회개의 영의 역사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과 자선과 훌륭한 인품과 관대함이 높이 평가되고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고 이미 자신은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이 자신 안에 있어서 지도자와 선생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으며 성화되어 가고 있는 종이기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이 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성령의 일을 모르고 성령의 일을 모르면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화는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는 신령한 일에 대하여 전혀 몰랐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을 받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는 마음의 샘이 회개로서 정결케 되어야 하지만 마음의 샘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도 마음을 정결케 하여 성령을 받아 마음의 샘이 바뀌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모르고 자신의 선하고 옳은 품성을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계량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진리에 무지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일은 오늘 우리의 교훈이 됩니다. 우리도 오늘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 같으나 겸손히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는 메시지로 회개의 영이 들려주는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자부하던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회개로서 겸손히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을 결코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며 영생을 놓치게 될 귀중한 순간들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성령이 아니라 태초부터 가르치셨던 창조의 언약으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창조의 언약과 성령의 일이 생소하였고 새 것으로 보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시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창조의 언약과 성령의 일이 생소하게 보일 수 있고 새것 같아 옛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여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낡은 부대가 될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개로서 귀중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새 포도주의 약속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유전, 습관 및 행동을 반드시 비우기 전에는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여 성령을 받을 여지는 없습니다. 그들은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고 산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부터는 돌아섰습니다.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으며 그것은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영혼들의 멸망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마태의 잔치에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그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어떤 생각을 버리거나 혹은 어떤 우상과 같은 의견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부어주는 성령에 관한 약속의 진리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아도 인간의 전통으로 배운 문자적 해석으로 영적 교훈을 깨닫지 못하여 자신의 믿음을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회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식으로 배운 것은 경험이 되지 않아 일부의 지식으로 남아 있어 일부는 전부가 되지 못하여 바른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지식은 경험이 되어야 모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한 행위, 특히 전도와 선교의 일을 행하여 구원을 받는 방식을 더 선호하고 고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묵은 포도주를 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새것은 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정결 사업에 자아가 굴복되고 낮아져야 하는 길이 그간 이루어놓은 자신의 업적과 성과를 가치 없이 여겨야 하는 굴욕적이고 치욕적이며 자존심 상하는 일로서 죽음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 준비된 구원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계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배운 교육과 수양과 연단과 품성을 개발시키려는 노력은 외적 행위를 바르고 단정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이기심과 교만의 더러움을 깨끗게 할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시대에 있어서나 오늘날에 있어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정신은 새 마음을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생배 조각은 예수님의 품성을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생명을 주는 신선한 음료로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본성의 변화함을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선행이 낡지 않은 새 부대가 됩니다. 우리의 품성은 모두 낡은 부대입니다. 낡은 부대는 여기저기 낡아 떨어져 기워야 합니다. 우리의 선하고 옳은 행위를 아무리 짜짓기를 하여도 때가 되면 낡고 떨어져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낡은 것은 없애버려야 합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 회개로서 죽어서
하늘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아 부활의 생명이 탄생되는 위대한 창조의 일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야 합니다. 버리고 죽지 않으면 성령은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기별은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세상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이루실 천국 복음의 전 단계의 작업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기별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영적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으나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침례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하라는 기별 외에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모두 회개하라는 기별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길은 모든 회개로서 이루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복음에 사용되는 사람들은 영적 빈곤을 느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빈그릇입니다.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비울 때 하나님의 쓰심을 위하여 준비된 그릇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아가 포기될 때새 가죽부대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할 것이며 그때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품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하며 세상에 대한 미련을 많이 버렸다고 생각하며 일부 회개한 것을 성화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에 의하여 완전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부 회개로는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회개한 만큼 마음의 평화를 누려서 과거보다 많이 평화롭다고 만족해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화의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천국은 항상 평화가 지배되는 곳인데 그 일은 모든 회개로서 성령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오래전 하나님을 모를 때 있었던 일 가운데 인상에 남는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체질을 개선한다고 하여 물금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식 전 일주일 정도 소식하다 물금식 10일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만 먹으니 몸의 기운이 다 빠져 나중에 한 발자국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비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몸에 모든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고 다 청소가 되는 듯 하였습니다. 먹는 게 없으니 나오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운만 없었을 뿐 몸 상태는 견딜만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파 배를 움켜쥐고 방 안을 빙빙 돌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통증에 시달리다 결국은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설물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몸속에서 빠져나오는 많은 양의 이상한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몸의 비움의 원리입니다. 약간 혹은 조금 비우면 이러한 숙변이라는 것이 떨어져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몸을 완전히 비우고 끝까지 비우면 장에 붙어 있던 영양 흡수를 방해해왔던 병의 원인이 되는
고질적인 물질들이 피부가 재생되어 새살이 밀려나오면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 장애물들이 모두 떨어져 나와야 장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그 후 먹는 것이 모두 영양 흡수가 되고 몸이 잘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영적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회개함으로 마음을 비우게 되는데 조금 비우거나 어느 정도 비우는 상태에서는 본성적 고질적 속성인 들보가 제거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개, 모든 것을 비우는 회개가 오게 되는 지점이 이를 때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이기심의 본질적이며 고질적인 죄의 뿌리인 들보가 제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는 지점입니다. 완전한 비움, 완전한 정결케 되는 이 지점까지 내려와 깨어지는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품성과 자신의 품성을 섞어 짜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을 옳고 바르게 개선하고 발전하고 증진시키고 개발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성령을 받아 변화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성화 과정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과거의 품성과 지금의 품성과 차이를 열거하여 많은 회개와 헌신과 품성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말씀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말씀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부 회개와 일부 헌신과 일부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전체가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과 유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이며 가인의 모습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자신의 마음으로 감사와 재물의 예배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자신이 성화되고 있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일부의 품성과 그리스도의 일부의 품성이 섞여 짜여진 것입니다. 일부는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전부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만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영혼들에게 인간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마음이 틀에 박히고 알고 있는 교리에 사로잡히고 유전과 사람의 계명, 곧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가죽부대에 담을 수 없으므로 저들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없었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부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꿰매진 신앙은 어느 정도는 자아로 어느 정도는 그리스도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기심으로 섞여 짠 천은 점점 자라서 전체 천이 이기심으로 덮여 버립니다. 꿰매진 신앙은 처음에 보기에는 아름다우나 색깔도 견고하지 못하고 물로 씻겨 나가고 신앙의 시실과 날실이 시련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여 곧 실이 낡아 풀어져 한순간에 전체가 가치가 없게 되고 구멍이 이전보다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진리와 생명의 교리를 담을 가죽부대를 바리새인들이 아닌 다른 데서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심령이 겸손한 자들에게 새겨질 것이며 그들은 새 포도즙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부대가 될 것이며 새 포도즙은 가죽부대를 찢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 가죽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즙을 풍성히 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